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관심주 3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케어, 두 번째 케어로프, 세 번째 AP 위성입니다. 자, 첫 번째 디지캠. 해외 UHD 시장 확대로 방송 솔루션 시장의 진출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근로의 화상 회의 증가로 자회사 다산 일렉트론의 헤드셋 수요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따른 콘텐츠 보안 수요 증대로 보호 솔루션 부분의 성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 바닥에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박스권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고 지금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케어랩스. 태국 진출 현지 성형 플랫폼 런칭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성형수술, 피부 미용 시술 건수가 증가가 되고 있고요. 코로나19 속에서 비급여 시장이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케어랩스도 지금 장기 동안 바닥에서 행보 후 지금 이번 달 초부터 주가가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5일선 깨지기 전까지 지속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AP 위성. 위성통신 단말기 시장은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들의 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위성통신 단말기 사업 또한 고객사 확대에 따른 성장세에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 확대에 따른 동사의 고객사 확대도 기대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지금 항공주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박스권 돌파, 전고점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